점수 어떻게 해요? 아, 야, 20대 20. 자, 20대 20. 저녁 얘기. 자, 직관 오시자마자 갑자기 휩싸여서 지금. 자. 자, 19점 분인데. 자. 자, 아직 19점 분이 지금 베일에 쌓여 있어요, 지금. 자, 저 현재 2점. 내가 보기엔 어찌 보면 엄청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이거. 자, 3점. 네. 3점. 자, 19점 분. 자, 지금 스멜이 지금. 자. 혹시 포켓볼 19점 아니죠? 자, 4점. 자, 더블. 5점. 자, 4분의 1을 쳤습니다, 현재까지. 자, 약간의 코칭도 해주시면서 지금 19점 분의 점수를 상승시켜주고 있어. 뭐야, 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자, 여러 가지로. 자, 자, 여러 가지로 지금 멘탈이 날아가고 있죠, 지금. 꽃등심 내기인가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꽃등심 못하고 싼 걸로. 갈비살 정도 하죠. 받으시오. 야, 수정표는 자, 1점. 1점 앉아 계세요. 그쪽, 여기 앉아 계세요. 구경하세요. 일단 5점을 쳐놨기 때문에. 넘었죠? 세면대님 반가워요. 네, 엄청 깔끔하게 치시죠? 자, 우리 죽음의 조. 서정표 죽음의 조. 저 정도면 거의 늪 같은. 그거 제가 그건 제가 여쭤보질 않았습니다. 예. 아, 그러게요. 아, 닭스기 매칭자분이세요. 저 3주 안에 싸운다에 대해 손모가 찍었나 진짜. 아, 그런가요? 아, 죄송합니다. 끝나가면 여쭤보겠습니다. 닭스김 팬분이시구나. 닭스김 그분도 잘 치시는데 35점 치시지 않나요?
오, 초이스가. 아. 어, 나이스 디펜스. 아, 그래요? 자, 지금 되돌려치기로. 싸우면 결혼한다는데 글쎄요. 안 다정한 다정한다 다정하면 결혼 안 하나? 그죠? 참, 자, 5대 1. 자, 느낌이 하여튼 빨리 결정이 나든가 아니면 앗살이 엄청 길어지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조금 짧은 느낌인가? 아, 나이스. 어, 지금 아니 위에 그 핸디 이름 옆에 핸디 그 이름 옆에 적혀 있는 게 나이가 아니라 핸디입니다. 네, 옆에 김지란 선수도 26점, 손흥표님도 26점. 야, 뭐야 이거?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이, 저기 오지라니 저기 얼굴이 뭡니까 얼굴이. 경찰 불러야겠네요. 네. 용안이, 용안이. 네, 세면대님, 세면대님. 네. 결과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아, 회장님이 찬스는 개뿔 밥이나 먹으러 빨리 끝내고 가네. 아, 죽음의 조. 야, CV 죽음의 조예요. 네, 세미대님께서 근처 직장에 계셔가지고 지금 직접 예 잠깐 방문까지 해주셨어요. 어. 자, 여기서 이제 각 되지 않고 이제 밑도 끝도 없는 뒤질러치 대전을 치면 이제 정말 욕 빼고 다 나오죠. 아, 그래요? 오, 기자분이 좋구나. 네, 일단은 자세한 건 제가 끝나가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당점이나 이런 게 올바라. 그치? 기현아. 당점이나 두께가 네. 엄청 올바라. 지금 거의, 저기, 예, 예, 지금 거의 에버 1이신데, 지금? 혹시 기자님이세요? 어, 여기 아시는 분이 계셔요. 아, 예. 어, 맞으시네. 어. 아, 직관으로 오셨는데, 직관으로 오셨는데, 저희 팬분이 저분을 아세요. 속이다. 그러니까는 방금 오땡님 아유 그 아이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 저는 그냥 갑자기 여쭤보셔가지고 저 한 것뿐이지.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대신 눈치를 얼마나 주셨으면 아 이렇게 한 거면 어, 예. 오땡님 저희 먹은 걸로 하겠습니다. 먹은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오시면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얻어 먹었으니까 나중에 오시면 제가 한번 식사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긴 그러나 그분 저분은 뭐 핸들을 속이지는 않았겠죠? 근데 아까 둘러치기 치는데 당점이 엄청 정확 딱 맞아 있더라고. 자. 자, 당구 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자 이 솔직히 어릴 때 뭐라고 표현하죠? 일자로 서 있는 거 뭐라고 표현하죠? 공일자로 쭈루룩 서 있는 걸 뭐라 그러죠? 모르는구나. 뭐라고 해요? 일랭. 일랭? 어, 그렇게 옛날에 표현이 왜 그런지 왜 그 말 썼는지 모르겠어. 그러시구나. 근데 경기 대대 경기를 친지는 예 맞아. 일령이라고도 부르죠 옛날에. 일령이 일랭 이렇게 왜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어. 용사부님은 예 맞습니다. 선수입니다. 선수. 저 서울 당구 연맹에 소속돼 있는 선수입니다. 신호 등 그래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구나. 자 해달님 그런 표현은 처음 들어보는데 자 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어쩌면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 자, 세 개가 쉽지가 않고. 자, 죽음의 조 맞죠? 죽음의 조. 아, 그래요? 있지나 레미 그렇게. 일본 말 같네 또. 아, 업무 마치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요? 밥 먹자. 완전 길게. 그러셨구나. 와쿠 작가님하고 저거시구나. 또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자, 개인 신상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안 했던 거예요. 밝히는 걸 원치 않으실 수 있으니까. KK주님 예,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근데 19점인데 잘 치시는 건 맞다. 그죠? 네, 잘 치시는 건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KK주님. 자, 여러분. 도와주세요. 저 무슨 말입니까, 저거? 네, 잘 치긴 잘 치세요. 근데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처음 만나서 치는 거니까 잘 치면 그냥 잘 치는 거에서 끝나는 거죠. 계속 치는데 저렇게 치면은 잘 치시면은 이제 안 되는 건데. 자, 여러분 빨리 도와주세요. 저 위에 노노님이 하신 거 빨리 도와주세요. 빌 뭐야 부키즈 이 빌라도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저거. 잘했다. 키스 없어. 키스 때문에 됐어. 진짜요? 그렇죠. 이제 세븐데님이 계속 종종 오셔서 여러분 여러 경기를 치다 보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소중표님 여기서 이제 키스를 딱 내주고 한 소리 듣고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요? 자, 지금 무회전? 아우, 그렇죠. 아까 저도, 예. 근데 그 경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뭐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냥 잘 치셨다. 이렇게 이 정도로 끝내는 걸로. 자, 뱅크샷. 고치고 해야 돼. 대동아오기. 네, 영사부님은 예, 너무 바빠서 대회나 이런 것들은 잘 못 나가십니다. 레슨도 많고 뭐 개인적인 일도 많고 하셔가지고. 아, 딱 어찌 딱 세는 사이즈 아닙니까 이거? 선수 많이 따라왔네. 우사부님은 터키어 이러 대충 이렇게 좋은 당구 방송이 있다니. 노노님 땡큐. 와 터키어. 와, 뭐야 방금? 터키어를 할 줄 아시네. 와, 오, 샷도 엄청 좋으시고. 용사부님은 현재 제자 육성에 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 지금 누워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 말렸어. 거의 지금 누웠죠, 누워서 방금. 키 168 이상만 되는 거예요. 방금 추거리는. 없어. 노란 공만 맞았어 지금. 딱 맞았어. 와. 다음에 진짜 줄자 준비해봐야겠다 진짜. 줄자 갖고 와서. 야, 수찬아. 파이브아웃 시스템 내려라. 잘못됐어. 레슨 내용 다 내려라. 잘못됐어. 진짜 저 아, 나 편집 안 해도 되면? 자, 더블 3단. 자, 쫓아오고 있는데, 아, 쫓아오고 있는데 이상해질 것 같아. 우리 유튜브 회원님들, 유튜브 구독자님들, 아프리카 팬님들, 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는 구독, 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유튜브는 구독, 아프리카는 추천, 그리고 아프리카는 돈이 들지만 1원 별풍선 한 개만 쏘도 되니까 팬 가입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추천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 업 버튼. 근데 이거는 이 게임은 져줘야 되겠다. 감내기라서. 이 게임까지 이기면 종표가 너무 타격이 클 것 같아. 제가 보기엔 이겨 있는 게임 같은데. 아, 이 게임은 내가 져줘야 되겠다. 아, 팀 너무 아. 오, 너무
나이스 포지션 플레이. 기자님 성이 뭐지? 네, 그거 아주 먼저 줬어. 근데 닉네임은 세면대님. 자, 오, 잘 치신다 진짜. 약간 짧다. 아깝이. 맞은 건 사람 없습니다. 제발 자, 키스가 나왔고, 자, 좋은 공이 왔습니다. 또 이게 좋은 공이라고? 네. 세 바퀴, 세 바퀴. 세 바퀴 한 번. 세 바퀴 골. 네. 나 이런 거 세 바퀴 치는 걸 내가 많이 봤거든. 자, 세 바퀴. 진짜 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안 들어가 줘야. 너무 엄청 잘 쳤다. 야. 그리암님 50개 감사합니다. 네. 야, 지금 거의 뭐, 와, 엄청 잘 치신다. 좀 쳐보고 싶다, 같이. 됐지, 무조건. 터키어예요. 터키어는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 진짜. 자, 14대9도 순식간에도 벌려놨죠. 진아야 잘못 걸렸지? 이 방송은 좋은 당. 짝대기님 3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와꾸 작가님도 감사드립니다. 터키분은 또 처음이시네. 우리 형제 5점 쳐야 돼요. 5점 쳐야 선방할 수 있어요. 우리 형제 나라 아닙니까 터키. 근데 왜 형제 나라예요? 그렇게 뭔데? 수교 맺어가지고 그랬을 거 아마. JJYO님 안녕하세요. 예, 맞아요. 그때도 예, 맞아요. 10개. 또 엄청난 군사. 아, 전 이과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과라? 자, 얇게 바로 칠 건지. 아이고, 거꾸로 쓰셨구나. 그 구글 닉네임 바꿀 때 성하고 그 위에 이 밑에 이름하고 따로따로 써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 쓰면 저렇게 돼요. G5가 되셨네. G5가. 네, 맞아요. 무비자 국가 중에 하나죠.
한일 월드컵 때 기억납니다. 한일 월드컵 때 그 저희랑 3-4회전 하고 저희가 진 이후에 같이 이렇게 하는 3점 자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맛이 가는 플레이를 지금 스위치에 스위치 그러죠 맞았나요? 이게 맞았으면 진짜 까딱 맞았을건데 프로주니어 다음 공 괜찮을건데 자, 그렇죠. 이건 자 완벽하게 안 맞았죠. 자, 지금 어떻게든 지금 용사부님을 잡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크게 뭐. DM0712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내가 오우 샷 아 좀 짧다. 빼주나? 아 좀 빼줬으면 DM0712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 점 차. 왼손잡이 더 멀 텐데. 오. 세게 치는 거는 막 패대기 치는 거는 일각이 있다. 패대기 치는 거는 일각이 있다. 네, 진짜 패대기 치는 거는 일각견 있습니다, 진짜. 네, 세면대님 잘 치시는 것 같아요. 와, 첫 아직 뭐 한 번밖에 못 봐서. 이게 됐어. 딱 구멍이네. 쏙 돌아갔네. 샷이 엄청 좋으신 것 같은데, 이게 초이스 이런 거는 저거라도 샷이. 네, 진짜 지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엔 저 있다. 허종표님의 징크스를 여기서 끝낼 것이냐. 두 명 서바이벌 할 때도 구치를 그렇게 하더니 스카치가 똑같네요. 같은 편인데도 그래. 자, 원뱅크 넣어치기 초이스인가요? 원뱅크 노란 공으로 되돌리시기 하면 기가 막히겠다. 이거는 지금 예 직관 오신 저희 세면대님과 함께 저녁 내기. 와 정말 잘 친다. 저녁 내기. 아니면 방송 최장 시간은 저번에 스테이트로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그때 11시간 반. 근데 오늘은 서바이벌이 없기 때문에
아까 아까 그 얘기하셨어요. 져줘야겠다고. 근데 져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네. 져주는 것도 마음처럼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른의 잔소리 정말 안 해주셨어? 어른의 잔소리. 어른의 자세. 돈 얼마 쓰니 좀 가르쳐 드리고 좀 해라. 좀. 아, 너무 얇죠. 얇아서 아무 빼려고. 두껍게쳐도 되는 건데. 네, 예, 오진, 저는 오진님이라 불러드릴게요. 지호님이 아니라. 네, 그거 말씀도 많이 예, 맞습니다. 두 팀 다 지금 에버 1을 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니 이거? 에버 1 치고 지금 정말 억울하겠다. 저쪽 팀도 그 어른입니다. 평균 연령이 30대거든요? 그렇죠. 30대 맞네. 평균 연령이 30대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 좋았어. 아. 뭐예요? 김총 님. 키보드에 뭐 동전 올려 놓으셨나? 자, 2점 남았습니다. 와, 둘 다 에버가 1이 넘는 거예요? 자, 뒤돌려치기 IT로 바로 와, 그렇죠. 당근 스포츠입니다. 블루 코츠님 안녕하세요. 저녁 내기 내기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저녁 사기 이름도 또 사기 같나? 아이고 길죠. 오 사주기. 네, 블루코츠님 채팅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팅만 하지 마시고 채팅도 하시고 하세요. 같이 당구 풀어드... 아, 여러분 도박은 안 좋습니다. 자, 지금 저녁값 지불배 셌어. 어우, 사기친방 사기친. 자, 아까도 한 점차 승부했는데. 아, 지금 15이닝. 야, 대박이다. 1.2. 두 팀 다 에버 1.2예요. 디스카치 에버가 더 잘 나와. 아, 너 넘었죠. 저녁 종목은 고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건 뒤돌려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 오지님 왜 그러세요? 블루코츠. 오, 비슷해. 기나요? 아, 소갈비. 채팅하면 당구 안 늘어요. 오리날다님 채팅 많이 하시잖아요. 늦을 당구가 없나 이제? 아, 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밥 나라.
예, 원래 스카치는 비슷한 점수들끼리 두, 본장전인 예, 것 같은데 이거. 예, 비슷한 점수끼리 예, 치는 게 원래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오리날댐 그러셨습니까? 아, 저는 오리날댐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저 가족 같아서 예, 항상 저 항상 저기 함께 있는 마음에. 그러니까 상황, 아 이게 누가 보면 짜고 치는 줄 알겠어. 이게 당구랑게 짜고 치면 되나? 짜고 치려면 칠 수 있겠냐? 니 아, 경기마다 이러지? 어, 파란 점퍼. 자, 이게 나 나오나? 자, 일단 여기서 용사부님이 1점을 쳐내면 아 이거는 자 이거 쳐내면 쉽지 않아. 빨간 공 초이스는 없죠. 7개 없지. 아, 안 나오는구나. 세 칸 반, 네 칸을 넘어갔구나. 안 나오네. 쳐내면 못 쳐도 디펜스로 가겠죠. 홈생 콤당님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빨간 공으로 자 지금 대회전. 아 수건 어. 순두부찌개 베스카치 대회. 야 아깝다. 진아님이 기면 꽃등심 에이풀뿔. 자 여기도 메뉴는 킹크랩. 아 이런 상황에서 큐미스가 났어. 근데 뭐 다음 방송은 토요일 날 뭐지? 똑같이. 아니 서바이벌. 주말에 못 하는데. 자. 형 일단 제만 안 들어가 있어요. 다음 기회 준비하시면 돼요. 야 진아야 왼쪽으로 모래 걸리네 지금. 여기서 좀 뭐라 해라. 난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거. 그럼 바로 치겠다. 바로 치는 것 같은데. 넘어갈 것 같은데. 자 이러면 공 왔지. 아 여기서 또 트롤. 자 여기서 쳐내서 노란 공을 코너로 살짝 밀어 넣어주면서 그 자리에 딱 서버리면은 그지? 골이 되면은 이제 그죠? 뭐 무조건 포지션이고 살짝 안으로 넣어주면 아 50각인데 야. 빨강이 뭐냐? 45에 15 보고 45에 예, 10, 15 이 정도 보고 하단 끌어서 키스는 일단 없으니까 오?
여러분, 뭐 보였습니까 지금? 뭐야 이거? 뭐죠 이거? 야, 저기 세 번 넣나? 뚜동 뚜동 뚜동. 아, 야 이런 게 다 있냐? 와, 아유, 야 뭐 이런 게 다 있냐? 자, 승부치기. 야. 아, 대박이다. 자, 야 어떻게 저렇게, 아, 이거 무조건 편집해야지 이거. 어? 어? 야 뭐야 이거? 진짜 이 정도면 너 구태야 돼. 야. 야. 야, 치는 아니 맞는 순간 길었는데. 어, 됐어. 됐어. 이것도 됐어. 됐어. 어, 넘어가겠다. 아우. 야, 대박이다. 그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종표팀이 지금 유리하죠. 자, 유리하죠. 왜냐면 2점만 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유리한데 여기서 이제 최악의 상황이 뭐죠? 못 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초구를 놓치는 거죠. 대박이다. 짧게 쳐야 돼. 자, 자, 야, 제대로 되게 재밌게 만들어 보자. 어, 이거 일단 초고는 맞았고. 어, 꽁냉이. 와, 재밌는 걸로 먼저 가겠습니다. 재밌는 걸로. 근데 이거 키스가 다분한. 치면은 이 근처에서 키스. 키스가 다분한 공이라 아예 좋. 후 두툼하게 앞돌로 치가 낫겠네. 짧게 치. 저거 오 아 이런 아 승부치기 한 번 더. 야 승부치기 한 번 더. 다시 승부치기. 야 에 어 어떻게 이런 경기가 이렇게 나오냐? 아, 어떻게 이렇게 되지 경기가? 아니 우리는 왜 칠 때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야 승무치 됐어. 이건 무조건 맞았고. 다음 공도 나쁘지 않네. 총이 안 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근데 노란 공이 너무 붙었네. 그러니까요. 아 와 이건 이거를 쳐내면 이제 압도력이 내가 보기엔 3점이면 안정권이야. 3점 안정권. 자 지금 뒤돌려치기 뒤지에 참 엄청 얇게 엄청 어우 어 아야 키스 아. 머리 거기랑 야 그냥 굶자 그냥 아 너무 두껍게만 앉으면 되는 거야.
이놈의 이 초구가 이게 이럴 때 항상 문제거든. 지금 페널티 킥이랑 똑같은 심정이야. 엄청나게 긴장돼서 일단 이상하게. 어 이거 너 빨리 빨간 공 빨라 빨간 공 빨라.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미치겠다 진짜. 야. 와. 이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냐? 어, 어떻게 이런 포스트 스탑 스테이트 님의 해보도 대박 나왔고. 에어. 해보도 대박 나왔고.